안녕하세요. 자, 이제 곧 일주일만 지나면 쭈꾸미철이 다가옵니다. 보령 지역에 쭈꾸미가 굉장히 이제 핫할 걸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어요. 여부들 이야기를 자주 제가 정보를 듣는데요. 작년보다는 분명히 많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올해는 그 쭈꾸미 낚시가 작년보다는 훨씬 활발할 걸로 예상을 해봅니다. 물론 그때 가봐야 정확한 건 알죠. 여기 또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그 민물 유입이 많아지면은 쭈꾸미들이 굉장히 그 예민하거든요. 그러면은 먹이 활동을 않거나 염분 농도가 높은 쪽으로 피하기 때문에 이 먹이 활동하는 구역에서 벗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앞에 보면은 여러분도 아주 굉장히 낯이 익은 게 있죠. 작년, 재작년에 처음 나타났던가요? 그리고 작년에 굉장히 핫했었죠. 쭈키리라고 일명 그 이름을 짓고 지금은 저것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뭐라 그러죠? 그 영업용도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하면은 판매용으로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가볍게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그러면 뭐 기존에 있는 쭈키리라는 걸 그대로 만들어서 제가 보여드릴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너무나들 관심 있는 분들은 잘 아시기 때문에 제 오늘을 만드는 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여드리려고 이미 이제 만들어진 거 있고요. 근데 만드는 과정은 간단하게 우리 다들 아시겠지만 그 봉돌 우리 그 저기 뭐라 그러죠? 이 색이 칠해져 있는 것을 야광이 칠해져 있는 거라 그러죠? 이걸 뭐 야광봉돌이라고 하죠? 이거는 물속에 들어가서 좀 흐린 데 가면은 좀 밝게 보이고 태양빛이나 우리가 고의로 조명을 비춰서 해도 이게 훨씬 안에 들어가면 밝아지는데 그러면은 이걸 주로 어디다 쓰느냐? 자, 생각해 보시면은 이제 오래 해본 분들은 잘 아십니다. 첫 번째는 먹이. 먹이가 조개인 쪽, 그럼 바닥이 뭐예요? 주로 이제 모래일 겁니다. 모래하고 또 모래 자갈이 섞여 있는 주로 그 위치에 있는 것은 이제 조개류인데요. 조개류를 굉장히 많이 포식을 합니다. 그리고 점점 이제 커지면서 갑각류를 쫓기 시작하죠. 갑각류가 워낙 빨리 도망가기 때문에 바로 처음에는 못 잡아먹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주로 조개류, 그 다음에 아주 그 작은 갑각류를 먹다가 서서히 이제 큰 갑각류로 이동을 하는데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모래가 많은 지역, 수심이 낮은 곳도 잘 통한다는 거죠. 그래서 애자라는 게 굉장히 성행을 했었죠. 그 다음에 깊은 쪽에 들어가면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좀 비중이 무거운 여기 같은 건한 18호 정도 되죠. 여기 18호로 써 있네요. 이런 정도로 사용했을 때또 효과를 발휘하고요. 자, 다양하게 써 먹을 수 있는데 근데 이걸 작년에 쓰시는 분들이 제가 쭉 이제 물어봤죠. 이제 어땠었느냐 했는데 바닥에 걸리는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주 채비 그 손실이 많이 있었다. 요거를 보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은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자, 드릴로 자 여기를 이제 뚫었죠. 이건 이제 이미 뚫어져 있는 겁니다. 요 센터 잘 맞춰야지 또 이게 삐뚤어지더라고요. 자, 일단 뚫어 놨기 때문에 저는 요거를 가지고 시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밑에 바늘은 넓은 바늘 우리 그 애자 정도의 수준의 바늘인데 그보다 약합니다. 이게 휘어질 정도 되니까요. 요 바늘을 팔아요. 이게 뭐 문어용으로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요 구멍 자기가 뚫은 것만큼 요걸 맞추죠. 요걸 지금 좀 조금 짧게 잘려진 것 같은데요. 요렇게 맞춥니다. 그럼 이게 약간 좀그 헐거운 텀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 줄을 좀 감습니다. 요거를 감아서 자 이렇게 해야 보이죠. 또 제가 저만 쳐다보고 항상 실수를 하는데요. 여기다 이거를 좀 많이 감아요. 감아가지고 이게 감는 거는 나중에 여기다 본드칠 했을 때 그냥 본드만 강력 본드만 딱 칠해놓고 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뻐지는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보령에는 전에 애자를 또 개발한 게 있었어요. 이 여기를 약하게 해서 잘 펴지는 그 소위 그 피아노세라는 게 있었는데요. 그게 그 강철인데 녹이 안 나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스텐인 것 같았어요. 자, 그렇게 해서 보령에 만들어서 또 쓰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거는 조금 이제 고가라
사람들이 쓰고 좋기는 한데 좀 비싸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자, 요거를 일단 요 상태로 본드를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 본드를 강력 본드죠. 자, 요 정도 칠하고 그 다음에 요 밑에다가 구멍에 맞춰서 박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도 살짝 안 보이죠. 살짝 자, 이렇게 본드를 주고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해서 말려야 돼요. 그래야 이 밑으로 어느 정도 들어가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요거를 잠깐 말리고요. 잠깐만 텀을 잡겠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굳었으니까 자, 여기를 길게 않고 짧게 했죠. 여기 보면은 요걸 먼저 보여드리면 여기가 굉장히 짧습니다. 바짝 붙였다는 얘기죠. 자, 그러고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바늘을 기존 바늘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반듯이 위로 올라와 있죠. 이거는 제가 안으로 많이 구부렸죠. 자, 요 부분입니다. 이렇게 구부리면 안 잡힐 것 같은데 얘들이 감싸는 걸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완전히 이렇게 감싸요. 그래서 이 안 걸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런 정도 거리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는 걸립니다. 다만 이렇게 하면 바닥에 걸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래서 채비 손실이 훨씬 적을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었고 자, 요게 됐는데 흐리는 방법은요. 자, 또 찾으면은 항상 없죠. 찾아놓고 하는데도 어디로 갔나? 순식간에 또 없어졌습니다. 맨날 찾아요, 저는. 어디 갔을까요? 자, 바늘을 휘는 방법은요. 요 롱로즈만 있으면 돼요. 요거를 손 앞에 대고, 이거를 못 해가지고들 대부분 찔리고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바늘 앞에다 손을 대고 롱로즈 끝을 딱 댑니다. 그 다음에 안으로 그대로 돌려서 휘면 굉장히 많이 휘죠. 자, 여기다 또 대고, 이쪽에다 해야 되나요, 제가? 자, 여기다 대고, 여기서 그대로 안으로, 자, 어느 정도예요? 요 자체 롱로즈가 대략 90도까지 휘어집니다. 자, 손을 앞에 대고, 고까지 바짝 물어서, 요걸 그대로, 아이고, 자, 제가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잘 안 물렸어요. 자, 요걸 90도까지 휘면, 실제로는, 이건 끝에는 90도까지 휘어져요. 잘못해졌네, 안 보이니까. 자, 요건 좀 피고요. 자, 다시 또 여기 대보면, 바짝 물어서 요거를 요런 정도 해보면은 안으로 굽는 게 일정해지죠. 요런 방법으로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보이시나요? 각도 보이죠. 요 각도. 그러다 보니까 자, 이거는 안힌 쪽을 얘기 보면은 무조건 걸리게 돼 있어요. 바닥에 이렇게만 안착이 안 되거든요. 딱 처음에 안착됐을 때 이렇게 넘어집니다. 요때 많이 걸리거든요. 그리고 텐션 유지가 안 됐을 때 또 잡아당기면은 걸립니다. 이게 이렇게 들어졌 그 땅에 닿다가 바닥에 닿죠. 그 다음에 끌어올릴 때 그 주변에 뭐가 있으면 걸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자, 요거는 이 상태에도 일단 걸리질 않아요. 바닥에서. 네. 그러니까 뭐 줄이나 뭐 있다면 어쩔 수 없이 걸리겠지만 그렇지 않고 나머지는 거의 걸리지 않습니다. 그럼 바로 일세고. 그러니까 채비 손실에서 월등하게 유리해집니다. 이 상태로 이제 여기다가 도래를 이용해서 그 다음에 주로 우리가 이제 다는 이런 그 애기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제가 이제 애기 이거는 현장에 나가서 제가 적당한 거 어떤 것이 맞는지 그런 것도 한 번쯤 더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저는 이제 현직군이고 제가 여기서 오래 했는데 물론 요즘 젊은 친구들한테 제가 많이 밀려요. 그래도 항상 5위권 또는 3위권 안에는 항상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영업령을 타보면 저는 이제 저희 여기서 친구들이나 나는 지인들하고 많이 다니기 때문에 영업령 탈 기회는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외지에서 누구 친구나 부탁을 해서 올 때는 제가 그거를 타요. 일부러 타고 잡을 때마다 그 애기 교체 그리고 바닥을 읽고 그 다음에 밑에 뭐가 어떤 게 더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하는데 꽤 많이 잡습니다. 평상시 본인들이 혼자 가서 잡았을 때보다 거의 더블 이상을 잡는 걸 봤어요. 그건 그만큼 도움이 된다는 뜻이겠죠.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그때 현장에서 또 이걸 가지고 이제 시연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